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엔 두 분이 함께 하고 있네요. 자, 서상효 팀장과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강하고 그렇다고 거래소가 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주춤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주시죠.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지정학적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시장에서는 전면전으로 좀 확대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부분에 좀 착안을 하면서 우리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날 이제 미국 하원이 트럼프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에 발표 아니 표결에 하는 것을 좀 들어갈 것이라고 전해진 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등 이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란과의 전면전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따라서 그 전면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시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증시는 지난 금요일 이제 이란 이슈가 발발한 직후에 이제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좀 반발 매수세 역시 유입이 되면서 오늘은 이제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제 순매수로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이제 신라젠의 뭐 임상 소식, 승인 소식 등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역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코스닥의 상승을 이끈 요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라젠 오늘 또 슈퍼스타예요. 상한가에서 그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은 현재 상한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아주 강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지표들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요,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왔네요. 예. 네, 그 어제 좀 발표가 됐던 지표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마켓 서비스업 PMI 지수 역시 전월 51.6포인트였으나 발표된 수치는 52.8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52.2포인트보다 더 이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유럽 측의 지표들 역시 양호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독일의 서비스업 PMI 역시 시장에서 예상했던 52포인트보다 더 상향된 52.9포인트로 발표가 되었고, 유로존 투자자 신뢰지수 역시 이제 전월에 0.7포인트였으나 이를 크게 상회한 7.6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 역시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고, 특히 이제 유럽 증시의 그 지표가 강하게 발표가 되면서 유로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그 마찰이 불거짐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흐름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 이제 전날엔 장중 이제 배럴당 64달러 선을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후에 상승폭을 재차 축소를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좀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양국 간에 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뭐 잘 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만 세게 하지 안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글쎄요, 이거 걱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걱정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란과의 네.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뭐 주식이고 국제여건은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달러 환율은 1200원 이상으로 훅 튀어 올라가고 글로벌 경기는 침체로 둔화가 아니라 리세션으로? 침체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국제유가가 튀어버리면 기본적으로 그 가솔린 가격이 같이 튀거든요. 그럼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튄다는 뜻은 소비가 다른 이제 가솔린을 제외한 다른 쪽의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소비 전반적으로 선행 지표들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동향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고용 지표 선행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을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미국의 성장률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담으로 갖고 있는 미국 증시는 이 여파로 뭐 결국은 메모리 처리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면전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근데 이란은 지금 전면전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네,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게요. 트럼프 주변 사람들조차도 트럼프의 발표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좀 강경하게 맞서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쵸. 그냥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또 했어요. 뭐냐면 이란에 있는 이제 문화재를 폭격하겠다라고. 그거는 전 세계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유엔이나 예. 이런 쪽에서 네.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 네. 뭐 그런 식의 내용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데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 미국만이 최고, 미국 이외의 사람들은 필요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쿠스토 군 사령관 사망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미국은 뭐 여러 가지 뭐 발을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하는데 이란 쪽에서는 이제 암살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암살은 절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쵸.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각 그 나라의 나라마다 틀리는 건데. 시각이 다른 거니까.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에 했었던 행동 처럼 10일 만에 단순하게 끝나진 않아요. 거기다가 인구도 4배나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 그다음에 이라크 당시에는 이라크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반이라크였었다면 지금 이란은 시아파 벨트 그러니까 이란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친이란 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쪽까지 같이 싸면 중동 전체가 포화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교황 성화도 반대를 했었고 유엔도 네. 그렇고 EU도 마찬가지고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추모 기간 장례 기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정도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발표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돼요. 자, 이 부분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3일날 금요일날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1% 넘게 강세를 좀 보이면서 뭐 그때 좋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때 빠졌죠. 예,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후두두두두두두두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1.23% 정도 올랐던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한 1.2% 빠진 거죠. 한마디로. 그다음에 이날도 어제 0.98% 빠지고 종합을 해보면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미 2.5%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네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반등을 줘요. 자, 근데 반등을 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아,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이란에서 구체화된 내용들이 대응이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낙폭에 따른 하락에 따른 반등이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아 낙폭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반발 매수, 그러니까 반발 매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등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 사실 그렇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를 보였지만 먼저 빠졌잖아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래서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막판까지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또 이제 오늘은 미국에서 또 이상한 행동들을 좀 했죠. 뭐냐면 유엔이 뉴욕에 있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예. 이란 외교장관이 유엔을 가서 회의를 참석하려고 했는데 비자 거부당했어요. 오지 못하게 한 거네 미국에. 그렇죠. 거기다가 B-52기인가 뭔가 그거를 또 어쩌저쩌고 또 지난번에 케냐 쪽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또 전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황을 설명하시는 것 중에 지금은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 행동을 이란에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시아파 헤즈볼라라든지 뭐 이런 쪽 시아파 민병대 같은 경우는 네. 3거래일 이후 그러니까 지난 5일부터 공격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면서 케냐 쪽에 또 군 폭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라크 쪽에 있는 부분들도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라크가 순위파가 65%고 시아파가 좀 소수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번에 시아파가 정권을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아파 주도니까 이라크 정권은 지금 현재 이란하고 같다고 보시면 친이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이 나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 시아파 민병대, 그러니까 이라크의 정규군이라고 칭하는 시아파 민병대의 부사령관이 그날 같이 죽었어요. 아, 부사령관이 같이.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자기 정규군 부사령관이 그, 미국에 의해서 네. 암살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 미군 기지 안에 미군 기지가 이라크 내에 있는데 너희 나가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트럼프는 예.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니네 우리가 건설을 했으니까 니네 돈 내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쫓아내면 니네 이란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거야. 겁을 주고 있죠. 그래도 나가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시장의 심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심리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현재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고. 예. 거기다가 그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거기다가 네. 이제 나중에 좀 가면 네. 이게 만약에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 버리면 뭐 원래 한 3분기 정도부터 경제 지표 나빠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2분기로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이번 주에 최근 들어서 연초에 발생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뭐 3월달, 4월달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팀장님, 그 리서치에서 사실 키움증권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가장 좀 덜 보셨거든요. 올해에. 네. 그러니까 각 증권사 흐름을 보니까 혹시 이런 거를 예상하신 건 아니죠? 아유,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또 해놨거든요. 예, 예, 세 가지로. 예. 네, 전면전이 발생을 하면 저희 하단을 낮출 거고요. 네.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경제지표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면 하단 좀 더 낮출 거고요. 이게 좀 완만하게 끝내준다라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이거는 저희가 몰랐던 이슈가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네네. 이번 인물 사망은 지난번 부시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이거를 이제 폭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때 부시하고 오바마는 이걸 거부했어요. 네. 주변 참모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 중동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단행을 했죠. 네. 근데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이 단행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상하게 꼬이고 있어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미국 내에서도 이게 지금 정당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다시 또 논쟁이 붙었고요. 지금은 그 미국 내에서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미국보다는 그럼 지금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미국은 여러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련된 얘기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긴 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은 계속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